하천 군민들이 육군 27사단 해체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8일 열린 화천 지역 최대 군민화합 대축제인 제35회 용화축전 개막식에서 5개 읍면 주민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7사단 해체 반대 군민 걸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7사단 해체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한 이번 걸기 대회를 통해 주민들은 53년 휴전 협정 이후 중복 규제로 희생을 받아왔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해체를 결정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국방개혁은 적경지역 공동체의 존폐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긴 호흡으로 지역 주민과 협의하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비대위는 앞으로 국방부 상경집회 등 반발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